짧은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식을 이쁘게 고치는데 좀 애를 먹었을 거야. 왜 애를 먹었을까? 노구의 성질을 꼼꼼하게 공부 안 해서 그래. 오케이? 같이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 지금 X의 범위가 우리 친구들 1과 104이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정의역이. 항상 정의역, 공역, 치역 이렇게 집합의 표시로 한다는 거 참고죠. Y는 2, log X 곱하기 X, log X 승, log 2, 죄송합니다. 플러스 2 곱하기 2, log 100 X라고 했었지. 그럼 본능적으로 우리는 항상 지수든 log든 밑을 통일시키려고 했었지. 그래서 밑을, 이 X를 2로 고치고 이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이게 첫 번째 포인트다, 로그의 성질. 됐니? 차근차근 해볼게. 그러면 2 로그 X 둘이 다 바꾸면 2 로그 X가 되지, 우리 친구들. 플러스 2 곱하기 2. 이놈도 봐봐. 로그 X승 로그 X승. 이놈도 2에 로그 X수 하고 싶은 충동이 빡 떠올라야 되죠. 그러면 이놈을 좀 확대해볼까? 이놈을 좀 확대해보자. 로그 100X는 그렇지? 이놈은 그렇지, 로그 100 플러스 로그 X지, 그렇지. 밑이 같았을 때 진수길의 곱은 로그의 합이죠, 우리 친구들.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는 상용로그지. 로그 100은 얼마니? 2가 되지,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놈이 2 플러스 로그 X승, X승이 될 거야. 됐니, 우리 친구들? 왜 이 짓거리 하세요? 2의 로그 X로 치환하려고. 또 이쁘게 고쳐보자. 이놈 2의 로그 X의 제곱이지. 그렇지? 플러스, 이거 2의 2승 4죠? 4, 2, 8. 그렇죠? 8 곱하기 2의 로그 X로 고쳐주는 거죠. 이놈을 이렇게 이쁘게 고쳐준 게 포인트였어, 우리 친구들. 왜 이 짓거리에 치환하려고? 됐니? 이게 포인트였다, 첫 번째. 이제 치환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2 로그 X. 2 로그 X승을 T로 치환하는 거지. 그렇지. 치환했다? 그럼 뭐야? 치환된 범위. 그렇지. 치환된 범위를 알아야 되겠지. 그럼 이놈이 증가니, 감소니? 밑이 2니까, 우리 친구. 증감수죠? 증감수. 됐니, 우리 친구들? 증감수니까 X값은 큰 값을 넣으면, 작은 값을 넣으면 작은 값. X가 가장 큰 값을 넣으면 이놈 가장 큰 값이 되겠지. 그래서 X에다 2를 넣으면, 그렇지? 로그 1은 0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럼 0이네. 2의 0승은 1이 되고, 그렇죠? 자, 100을 넣으면 로그의 100은 2죠. 2의 2승이니까 얼마나 돼? 4가 되는 거야. 됐니? 이게 두 번째 포인트. 그럼 식을 이쁘게 적자, 우리 친구들. 식을 이쁘게. Y는 T제곱, 그렇죠? T제곱 플러스 8T. 됐나요, 우리 친구들? 예, 그때 T의 범위가 1과 4. 그러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렇지? 근데 T의 범위는 우리 친구들 1과, 그렇죠? 1과 4 사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여기는 우리 친구들, 그럼 T가 1일 때, T가 1일 때 최소값, T가 4일 때 최대값이 되겠지. 그럼 천천히 할까? T가 1일 때. 1일 때 최소값 20래. 그럼 T에다 1 넣자. 1 넣으면 1 더하기 8이니까 굳이 최소값은 9가 되고. 그럼 T가 4일 때. 4일 때 최대값. 그럼 4를 넣자. 4, 4, 4, 4, 16. 4, 8에 32. 그러면 40. 48. 그럼 둘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 우리 친구들. 둘의 합. 그럼 9 더하기 48이니까 얼마지, 우리 친구들? 좀 어려워. 57이 되겠어. 답은 5가 되겠지. 근데 여기까지 하면 아마추어라고 했을지. X값, 이때 X값, 이때 X값. 그럼 T가 1이지. T가 뭔데, 우리 친구들? 2 로그 X잖아. 그렇지? 2 로그 X. 그렇죠? 이 값이 1이 돼야 되니까 이놈이 0이 돼야 되지. 0이 되려면 X는 1이 돼야 되겠죠? 2의 0승이 1이잖아. 그럼 로그 X가 0이 되려면 X값은 1이 돼야 되겠지. 됐니? 그 다음에 이 T가 2 로그 X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4니까 2의 2승이죠. 그럼 이놈이 2가 돼야 돼. 그럼 X값 얼마야? 100이 되겠지. 그렇지. X값은 100.
예, x가 100일 때 최대값 48, x가 1일 때 최소값 9. 여기까지 해야 풀어야. 예.